안녕하세요. 천우보살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이제 또 갑진년을 시작한 네. 개띠분들의 신년 운세를 누가 알려주셔야죠? 제가 알려드려야죠. 알려주라고 이게 오신 거 네, 아니에요? 제가 말씀드렸고요. 예. 네. 자, 개띠분은 이제 또 새해를 운세가 어떻게 좀 펼쳐지실까요? 12띠 중에 이 개띠만큼 고집센 띠도 없습니다. 아, 진짜요? 네, 개띠도 고집셉니다. 네, 오. 근데 이걸 보시는 개띠분도 난 고집 안 센데라고 그럴 수 있잖아요. 생각을 하실 텐데 본인만 모르시지 남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실 겁니다. 왜냐면 개띠들이 조금 4차원적인 분들이 많아요. 그만큼 뭐 이렇게 똑똑하고 영리한 부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고집이 이 진돗개 충성처럼 개띠도 고집 좀 있습니다. 개띠들이 삼재는 아니지만 22년도, 23년도 조금 단계 조금 힘들게 올라오셨을 거예요. 근데 올한 해가 클라이막스다. 올해 추석, 그러니까 음력으로 8월이죠. 추석 안으로는 개띠분들 무조건 있는 거 지키고 가는 형국으로 가셔야 된다. 이거는 벌리지 말라는 거고요. 있는 거 지키라는 얘기이고요. 욕심내지 말라는 거고, 특히 내거 이외에 다른 거를 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. 네, 그러니까 올까지는 좀 자중을 해야 되는 운세에 들으셨다. 개띠분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. 전반적으로 100% 다 개띠들이 안 좋다 이건 아니지만, 그래도 이 개띠하고 갑진하고 해운년에 이가 이상 기류의 흐름이죠. 그래서 이게 3년에 조금 고비다, 삼재가 아닌데, 그래서 재작년, 작년 까지 힘이 들었지만 올해 8월까지는 좀 고비수를 많이 넘어가라는 형국이시다 그래요. 그리고 특히나 사업하시는 분들, 개띠분들 중에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 관제라든지 소송 시비 뭐 요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돼요. 일반 사업하시는 분들 법 쪽이랑 연결이 될수 있는 거 무조건 다 내가 패소를 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그래서 웬만하면 좋게 좋게 좀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은 개띠분들은 네. 선생님 이제 서두에 뭐 치규 하는 게 네. 좋다고 하셨잖아요. 네. 그러면 금전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렇죠. 네. 금전 같은 경우도 내거 외에 다른 거를 탐하지 마라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직장인이신 분들이 월급 이외에 뭐 다른 거를 투자해서 벌려고 한다든지 뭐 이런 게 들어오면 일단 있는 게더 까먹어져요. 뭔가 움직임을 하게 되면.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하고 넘어가셔야 돼요. 개띠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초복, 중복, 말복 있잖아요. 말복 잘 넘어가셔야 됩니다. 네, 말복까지는 금전으로 뭔가 투자한다든지 움직인다든지 이런 거 절대 안 하시는 게 좋고요. 또 원래 돈 관계가 있었던 사람하고도 좀 줄이시는 게 좋아요. 돈 관계로 일을 하셨던 분들도 그러면은 잘 넘어가실 수 있고 지켜가실 수 있어요. 그리고 이제 8월이 넘어서부터는 슬슬 이제 풀리기 시작을 하는데 그 전까지는 금전의 거래라든지 뭐 요런 것들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. 그러니까 내가 앉아서 주고 서서도 못 받는 상황이 오실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이게 관제가 들고 했다는 거는 어쨌든 소송이나 시비 뭐 이런 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러면 일단 모든 게 관련이 돼 있잖아요. 금전, 사람 관계, 뭐 싸우다가 경찰서를 갈 수도 있고, 그쵸. 뭐 시비수가 붙어서 갈 수도 있고, 또 금전으로 너는 나는 줬는데 너는 안 줘? 이런 걸로 소송이 붙을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 말으셔야 돼요. 운세가 좋지 않기 때문에. 근데 요게 7, 8월까지 그것만 잘 지켜 넘어가시면 말복이 지나서 찬바람이 불면서부터는 이제 조금 운세의 안정이 시작됩니다. 좋습니다. 자, 개띠분들도 신년운세를 선생님이 또 어찌됐든 간에 뭐 주의해야 될 점을 잘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거를 좀 새겨 들으시면은 현명하게 잘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개띠분들에게 마지막 또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개띠분들 22년도, 23년도 조금 비바람 많이 부는 해운년이셨을 거예요. 근데 또 24년도 또 힘들어 이러지 마시고 24년도 음력 8월
추석, 그때까지만 조금 2년 힘들었는데 8개월 좀 견디실 수 있죠. 있는 거 지킨다. 내거 위에 다른 거 탐하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가시게 되면, 올한해 마무리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이 영상을 보시는 개띠분들, 제가 주의사항 많이 말씀해 드렸는데요. 어쨌든 이 주의사항 잘 지키고 8월 달까지 견뎌내시면, 그래도 잘 버텨내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. 올한해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천우보살이었습니다.